당신 나의 동반자. 영원한 나의 동반자. 일단 저는 그 JTBC 의장 역을 맡고 있습니다. 의장, 네. 의장 전현무고요. 입주야. 얌세 브라더스의 형 역할을 맡고 있고요. 짱꾼. 무논리가 논리를 이길 수 있다. 아하, 무논리를 맡고 있습니다. 네네. 저는 무논리의 더 무논리. 아예 무, 무를 맡고 있는 양세찬입니다. 거의 무논리. 없을 무. 없을 무. 주름의 깊이만큼 인생의 쓴맛을 네, 맡고 있습니다. 모든 일을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.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. 그랬지, 그랬지. 네. 내가 꽃감 줄 거야. 경제나 이런 것도 전혀 몰랐어요. 근데 알아가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들을 말씀해 드리는 경험맨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험맨? 경험맨! 정산회담은 그 연예인하고 경제 전문가가 한 팀을 이룹니다. 재테크 고민을 안건으로 해서 본격 토론을 합니다. CEO를 하고 계시고. 또 붐동산, 또 한국의 트럼프, 아, 예. 무슨... 예. 짠테크.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각자의 그 특화된 영역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의뢰인에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해답을 제시해드리는 본격 신개념 재테크 고민 상담 프로그램입니다. 재테크에 관심 많으신 뭐 사회 초년생들, 은퇴하신 분들, 직장인 분들, 목돈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5년 가까이 해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고민 가운데 많은 퍼센트가 돈 고민이었고 그런 쪽에 있어서는 제가 좀 아무래도 일반인들의 경험담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또 다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여기서 유일한 직장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면 저도 이제 직장 다닐 때 고민이 돈이 안 모여요.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펀드 아니면 적금인데 이것만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. 또 목돈이 안 생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직장인이었으면 정말 이 프로그램을 최애 프로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. 그 의뢰인의 휴대폰 어플도 보고 지출 내역, 수입 내역 정확히 그분의 동의하에 공개를 하면서 각계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전 지금보다도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 오히려 이 프로를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. 돈이 안 모이기 때문에 직장인 그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저희 양세 브라더스의 장점은 그냥 둘이 형제. 그래서 지고 있으면 옆에서 도와줘요. 어렸을 때 그랬거든. 엄마가 동생 맡고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라고. 나도 형 맡고 있을 때 가만히 있지 말라고. 처음에 몇 살 잤더라고. 첫 번째 녹화 끝내고 둘이서 집에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. 다음 녹화 때는 더 약간 힘을 실어야 될 것 같아. 사실 안 쓰는 게 제일 꿀팁이에요. 진짜 안 써. 아 진짜 소비가 없어요. 그리고 아끼는 게 가장 꿀팁인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뭐 소비가 예를 들어서 뭐 먹는 거에는 돈을 안 아껴요. 네. 진짜 좋은 재료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사 먹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옷이나 뭐 이런 것 사치 같은 거를 정말 잘 하는. 네. 지난번에도 음식점에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세찬이가 내겠다는 거예요. 야 됐어 됐어 하면서 카드를 꺼냈는데 뒤가 깨끗해. 한 번도 긁지 않아. 마그네틱이 깨끗해요. 양세 브라더스의 활약이 아주 돋보였습니다. 변호사의 입을 틀어막았어요. 너무 말도 안 되는 변호사가 우울증이 왔어요. 우울증. 동생이 그래서 신개념의 경제용어가 탄생했습니다. 했다 치고 먹었다 치고 샀다 치고 마셨다 치고 잤다 치고 갔다 치고 네, 많이 쳤어요. 네, 네. 그래서 아마 그게 또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. 네. 번지 점프를 하다 여현수 씨를 만날 수 있습니다. 배우 여현수 씨. 축하 씨 나오신다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. 왜냐면 구독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경제 정보를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. 근데 그날 오셔서 많이 부들부들 떨고 가시더라고요. 양세 브라더스 때문에 입을 못 열었어요. 자료를 이만큼 조사해 오셨는데 네. 첫 장도 못 들고 네. 이제 약간 제가 불태웠대요. 오히려 그걸 보시는 분들은 우리 슈카님의 너튜브를 더 구독하게 되지 않을까. 김종우 변호사님 그나마 매몰하고 막 매몰하겠어요. 이 난장 속에서도 본인이 네. 할 말을 다 해주셨고 맞아요. 네. 진짜 잘하시더라고요. 잘하시더라고요. 휘말리세요라고 얘기를 던지는데 절대 휘말리지 않고 그 폭풍 속에서 가운데서 종이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수많은 법정 싸움에서 이미 그쵸. 네, 뭐 피바람을 다 맛보신 분이라 그런지 아주 그냥 진짜 네. 잘하더라고요. 슈카 씨는 이쪽에 휘말렸어. 그래서 우울증을 얻어갔고 김종우 변호사 할 말 다 하고 갔어요. 슈카 씨의 오늘 활약을 좀 기대해봅니다. 세우 형이 도전했습니다. 그리고 그 형 아마
아, 내역서를 보면은 엉망일 거예요. 디스튜디오가 아주 진짜 뒤집어질 것 같아요. 아니 보고 싶다. 그러니까. 그게 잘 쏴요. 네. 아마 그냥 몇 대 맞을 거예요. 네. 누구한테? 중간에 몇 대 맞을 거야. 내가 한 대 때릴 거고. 휴대폰 네. 사이트도 보면은 약간 이제 명품 사이트들이 좀 많이 해외 직구 사이트 많죠. 직구 사이트들에서 거의 뭐 VIP 정도다. 만약에 그 형이 여기 오면은 돈 세입이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. 아니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해외 직구 많이 하죠. 어디 술집 끊어서 후배들 있으면 다 써요. 다 써요 테이블을. 네. 막 써요. 기분파예요. 그러니까 지출을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분파이기 때문에 와서 많이 혼나지 않을까. 요즘 굉장히 많이 궁금한 게 이제 뭐 너튜브 하시는 분들의 수입이라든지 그렇지. 그리고 백화점에서 요즘 돈을 가장 많이 그 소비하고 있는 층이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아요. 영인이지. 영인이지.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연 소비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 사실 저도 지금 말하면서 궁금하거든요. 누구?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벌고 하시는지 이런 거 좋다. 굉장히 좋다. 궁금하고 좋다. 크리에이터 분들 안영미 씨가 진짜 무력이었거든요. 어, 진짜요? 네. 왜? 뭘 이렇게 사야겠다. 없어. 뭘 소유해야겠다. 이런 마음과 말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다시 막 신나서 쇼핑하러 가자 그래도 귀찮아요. 나는 귀찮어. 그거 필요 없어.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이의 경제 활동이 너무 궁금합니다. 요새 그래프가 있잖아요. 네. 한 번 히트를 했다가 좀 내려오신, 아니면 좀 쉬고 있는, 조금 움츠리고 있는 1세대 아이돌들이나, 아니면 탑골 가수분들이나. 퇴사자. 사실 이 타이밍에서 필요한 건 우리 양준일 씨. 그치. 나와주세요. 네. 화요일 밤 11시 JTBC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. 돈길만 걸어요, 정상회담.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많이 봐주세요. 돈길만 걸어요. 네.